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묵재 권명원입니다. 지금까지 한글 서예를 해왔고요. 한글 서예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협회 초대 작가이기도 하고, 기독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서 기독서예대전 초대 작가이기도 합니다. 주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주로 많이 써가지고 기독서예대전에까지도 출품해서 그때 기독서예대전에 출품했던 내용은 예배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썼습니다.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성경 암송대회 거기 나가기 위해서 암송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. 제 경우는 크리스찬 된 동기는 굉장히 사연이 좀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그 당시만 해도 6.25가 끝나고 한 7, 8년 정도밖에 안 지났었기 때문에 모든 시골 사람들이 어렵게 지냈잖아요. 시골에서는 돈 구하기가 그야말로 돈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다참 보기가 힘들 정도였었어요. 월사금도 국물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, 서당처럼 그렇지 못하고 꼭 월사금은 돈으로 요구하죠. 또 노트 살아가려면 다 돈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는데,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6.25가 끝나고 나서 그 잔해들 폭발물로 인해서 파편이라든가 총탄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. 들이고 산이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고철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, 저희도 그쪽에 좀 관여돼서 이제 일을 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신주를 모은다라는데, 그 노쇠를 갖다 신주라고 하잖아요. 그거 하면은 일반 고철 저기 쇠보다도 더 값이 많으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물 같은 것도 이제 좀 취급하게 돼 버렸는데, 그것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식구 네 가족이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었어요. 그 어려운 형편에서는 그 병원 갈 엄두도 못낼 형편인데, 바로 옆집에 미군 부대에 다니는 문관이 계셨었는데, 그분이 소식을 듣고 사고 직후 소식을 듣고서 미군 부대 앰뷸런스를 몰고서 와가지고 저희 네 식구를 원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으로 후송을 했죠. 했다는 소식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,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, 폭발음 소리도 듣고 이게 어디서 다 났대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, 그냥 거의 끝나간 무렵에 명화는 너희 집에서 사고가 났단다, 저기 빨리 가봐라,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하면 제가 와보니까 그냥 뭐 핏자국만 뭐 흥건하지 사람은 없으니까, 그 이후에 이제 원주 기독교병원을 가봤죠.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, 저희에게는 완전히 빛과 같은 말씀이었죠. 구세주였고요. 치료비는 형편을 보니까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는데, 우리가 다만 당신네들한테 부탁 한 가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.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보다 그저 우리가 더 요구할 게 없겠다고 그 한마디 말씀이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.
그러니까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.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그걸 보상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보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한마디 한 말씀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내 식구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처럼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희 형제들은 교회 나가고 또 부모님들하고 또 사고를 당했던 동생하고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바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게 된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그래야 됐는데 참 너무 고마워서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온 식구들이 지금 다 교회 나가고 물론 부모님들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형제들은 다 안수 집사들이고 권사하고 그런데 저만 지금 평신도로 지난해까지는 저기 그 지구촌교회에서 상가 대장을 역임하고 그냥 그런 그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. 말씀을 서예로 이제 쓰게 된 동기는 물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.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작정하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말씀을 이제 말씀이 도전이 많이 되잖아요. 제 삶에. 근데 생명이 되는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굉장히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. 그래서 말씀은 나의 거울이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또 용기를 주는 구절도 있고요.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용기를 얻는 거가 되잖아. 계기가 되고. 그래서 말씀은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길이 되면서 참 진리가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